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 고속터미널 주차를 공짜로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가 나오니? 고털. 고털. 고속터미탈. 오늘도 노브랜드 버거를 먹고 왔죠? 그렇죠. 그리고 안지엘 루니에서 책을 사고 갈 데가 엄청 많은데 주차가 항상 고민이잖아. 차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차를 가져왔었으면 사실 주차비를 내야 되지만은 고속터미널을 탈부하고 다녀도 무려 3시간이나 주차비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속터미널을 우리가 먹을 게 되게 많잖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노브랜드 버거, 식식버거, 스타벅스, 폴바세, 세계 강남 지하 1층의 푸드코트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 신나게 놀고 와도 주차비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신세계 앱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운전 중 조작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정차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중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바로 신세계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3시간까지 한 사람당 두 장씩 무료 주차 쿠폰이 나와 신세계에서. 그래서 그 주차 쿠폰을 활용해가지고 무료 주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세계 앱에 들어가겠죠? 로그인을 하면은 쿠폰이 있어. 할인 쿠폰 5장 있다고 나오잖아. 주차 쿠폰이 매달 2개씩 들어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이니까 총 한 달에 4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고 마산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일부 제외.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 백화점하고 센트럴시티랑 주차장을 공유를 하니까 그리고 센트럴시티에 놀러와서 이걸 써도 다 인정이 되더라고. 설날 때는 백화점이 휴무였잖아. 근데도 되더라고 주차가. 나 예전에 여기서 잘못 주차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한 2만 얼마 냈던 적 있어. 아 진짜? 그래서 나 그때 진짜 울 뻔했어. 그래서 어떻게 쓰냐, 주차 33시간 쿠폰 사용 누르면 돼. 그럼 우린 차 번호가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차 번호를 넣어야 될 거야. 강남점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11시 50분에 들어와서 1시간 12분 이게 다 기록이 남더라고. 다른 무료 주차권 또는 구매형 수준과 합산 불가. 이걸 딱 클릭을 하고 사용을 딱 누르면은 무료 주차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은 바로 결제가 돼. 잠깐 리프레시하러 갈 때 주말에 한 번씩 두 명이니까는 한 달에 4번 쓸 수 있잖아. 매 주말 한 번씩 고속터미널에 와서 주차 플렉스. 주차 플렉스 어떻습니까? 자, 꿀팁이? 다 충분하네. 한 달에 4개면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되지. 충분하지. 이거 뭐 안 먹어도 되고 굳이 백화점에서. 맞아. 아무튼 이런 꿀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서 강남 고속터미널을 마음 편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끝! 출차를 못해서 고생하는 차도 있습니다. 신세계 앱을 알려주고 싶군요. 딱 18분 나왔는데 2,000원이 나왔어. 불쌍하던데. 이럴 때 좀 아쉽잖아. 에이, 진짜? 구독터미널에서 잠깐 차 대고 뭐 볼 일이 있어서 왔겠지. 18분이면은. 그러네. 네. 알려드리고 싶다. 어디 한번 잘 볼까요? 열려라! 참깨! 1시간 16분 8,600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얼마나 무서워. 맞아. 이럴 때 아주 3시간 내가 저걸 다 냈다는 거지 예전에.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지. 미련하기 짝이 없으시군요. 앞으로 남편 말을 잘 듣고 갈 때 강남 신세계도 마음 편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끝!